굳어있던 뒷다리를 펴는 수술 후 경과가 좋아 본격적인 재활운동에 들어갔다는데 어머. 뒷다리에 힘이 생기려면 꾸준한 재활을 통해 근육량을 늘려줘야 한다. 지금껏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겨온 뽀글이답게 이 시간도 잘 견뎌내리라 믿어보는데 그리고 며칠 뒤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 강아지를 안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강아지가 있길래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배가 자기보다도 더 큰데 앞발로 막 기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네. 뽀글이와 새끼들의 가족이 되어줄 입양자가 결정됐다. 반려견이 암 치료를 위해 찾은 병원에서 만삭의 뽀글이를 만났다는 수연 씨는 그 모습을 차마 잊을 수 없어 뽀글이와 새끼들을 새 가족으로 맞이할 결심을 했다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너무 감사해요. 보살피고 잘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뽀글아. 이 기쁜 소식을 누구보다 기다려온 건 바로 뽀글이. 어이구. 많이 좋아졌네요, 진짜. 펴졌어. 과연 우리 뽀글이는 새로운 가족의 품을 잘 받아들일까? 기대 반, 걱정 반, 그렇게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새 가족이야. 아이고, 다행히 녀석 수연 씨의 품이 싫지 않은가 본데. 그게 처음일 거 아니에요. 예뻐라. 응? 응.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요. 뽀글아. 아우, 수술이 잘 됐네요. 아휴, 하지만 아직은 사람의 따스한 품이 익숙치 않은 듯 잔뜩 얼어있는 뽀글이. 뽀글이가 뭐 처음에 보셨겠지만 다리가 아예 이렇게 접혀서 못 폈었거든요. 네네네. 이제 제가 걷는 것 좀 보여드릴게요. 어? 정말 뽀글이가 걷는다고요? 야, 진짜 가능해요, 그게? 굳어진 뒷다리 때문에 네 발로 걷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뭐 신경이 돌아왔나 보죠. 그럴 수 있을까요? 바닥에 내려놓자 어? 걷는다, 걸어. 오, 웬일이야. 그것도 네 발로. 오, 대박. 마치 제 주인을 알아보기라도 하듯 수연 씨를 향해 다가오는 뽀글이. 잘 걸어요. 꼬리 흔들면서. 기적이다, 기적. 진짜. 힘든 고비들을 넘고 견디며 기적 같은 시간을 만들어낸 뽀글이. 서로 통하는 거죠, 이건? 야. 아휴, 정말 대견하고 감격스럽다. 강아지 공장에서 처음 만났던 뽀글이는 만삭의 몸으로 엉덩이를 간신히 끌며 움직여야 했었는데 봐봐. 이래서 버려지네요. 두 달 만에 아휴, 이렇게 잘 걷고 뛰는 게 가능할 줄이야. 뛰어다녀. 번식장의 어미개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지나 네 발로 걷고 뛰는 새로운 인생을 앞둔 뽀글이의 모습에 아, 진짜 신기하네요. 코끝이 찡해진다. 너무 좋아요. 어떻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걸을 수 있는지 상상도 못했어요. 네 발로 걷고 뛸 수 있다는 게 이 순간을 함께 기뻐해 줄 가족이 있다는 게 뽀글이한테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새로운 가족과 함께 시작될 뽀글이의 새로운 인생에는 물론 요 사랑스러운 새끼들도 함께 일터. 성취하는 몸으로 무려 네 마리 새끼를 무사히 출산하고 아유 이렇게 토실토실 건강하게 키워낸 걸 보면 뽀글이 정말 위대한 엄마가 틀림없다. 엄마. 아유. 더 이상 비참할 수 없을 절망 속 어둠의 터널을 지나 이제 네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세상을 향해 희망찬 걸음을 내딛는 뽀글이.